1번. f(x)는 4분의 1 x 4 제곱이다. 그리고 0,a라는 점에서 접선을 끊는데 서로 수직이다. 자, 일단 요놈에 대한 그래프의 개형은 알고 있어야 되죠. 미분해보고 안해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얘는 0,0이죠. 0,0을 지나면서 뭐다? r를 볼록한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이차함수 개념하고 똑같은 그래프죠. 지금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데 지금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0,a라는 건 y축에 있는 점이겠죠? 맞지? 이 점에서 접선을 끊었는데 그 접선 두 개가 뭐하다? 수직이다 이 말이야. 그럼 내가 임의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여기서 접선 하나 끊었고 여기서 이렇게 접선 하나 끊었는데 얘가 지금 수직으로 나왔다는 거는 얘들 둘의 기울기가 뭐다? 1이라 그리고 마이너스 1이라는 겁니다. 맞나요? 왜냐하면 이게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이 기울기하고 이 기울기 자, 이 곡선 자체가 y축의 대칭이기 때문에 얘 기울기하고 얘 기울기도 부호만 반대가 돼야 돼. 근데 두 개의 기울기가 부호가 반대인데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려고 그러면 1하고 마이너스 1밖에 없죠. 그래서 얘 기울기가 1이고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그냥 끝나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문제의 의도를 조금 잡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일단 봅시다. 그래서 이 점이 0,0이고 그럼 얘 접선의 그 기울기를 껐을 때그 y절 평값 에 대한 걸 묻는 거죠. 0,a니까. 맞죠? 그래서 일단은 접선의 방식 구하려고 미분부터 해볼게요. 자, 이거 미분해버리면요. x3제곱 나오네요. 맞나요? 이해돼요? 그리고 얘 기울기가 1이 돼야 돼. 그러니까 쌤, 얘 기울기가 1이 돼야 돼요. 이 말은 뭔데요? 그때 x의 값은 1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지금 뭐가 되냐면 1,4분의 1이 돼요. 자, 그러면 식 끝났죠? 직선의 방식은요, y는 기울기는 1이에요. 그리고 정점이요, 1,4분의 1입니다. 따라서 얘 정리하면 x-1 플러스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나오고, 이게 지금 y절편 좌표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놈의 좌표는 0,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이렇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4분의 3. 됐나요? 3번이에요, 답은. 2번.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함수, 3차 함수가 하나 있는데, 자, 다음 조건 한번 봅시다. 다음 조건이 뭐냐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는 임의의 두 숫자에 대하여 큰 값을 집어넣었을 때 y의 값은 더 작아진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 감소함수란 말이죠. 감소 상태에 있다는 거고, 자, 뭐 그래프를 한번 정리해 보려면 미분부터 해봐야 되겠다, 맞지? 미분해 버리면요, 3x 제곱 플러스 a가 되고요. 자, 근데 봐봐, 얘가 감소가 나와야 돼. 감소가 나온다는 말은 지금 그래프가요, 얘가 지금 이런 상황이 아래쪽으로 내려간 부분이 있어야 되죠. 이게 지금 f 프라임 그래프예요. f 프라임 그래프에서는 마이너스가 감소하는 부분이니까, 맞지? 그러면 내가 지금 잡아줄 수 있는 게 마이너스 1하고 1이라고 잡았으니까 마이너스 1하고 1이 여기 있다면 이 안에 있는 값의 임의의 x1과 x2에 대해서는 항상 뭐야? 감소하고 있는 거죠. 이건 지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쌤이 x1하고 x2하고 누가 더 커요?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얘는 f'이죠. 그러니까 요게 마이너스 1이 요 지점에 있어도 되고 요 1이 요 지점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지금 내말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다시 1을 집어넣나 마이너스 1을 집어넣나 음수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f'1 은3 플러스 a가 돼야 되고 이게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리고 같아도 되긴 됩니다. 요 지점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왜냐? 얘는 1을 집어넣을 건 아니거든. 1보다는 작을 거니까. 맞지? 마찬가지 마이너스 1도요. 이걸로 통해서 알수 있는 거는요.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아요. 마이너스 2는 집어넣나 마나 똑같죠? 제곱하면 똑같이 나오니까. 그래서 f' 마이너스 1도 적어줄게요. 자, 그래서 일단 a의 범위는 뭐다?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때 F1의 최댓값이죠. 그럼 F1 구해봅시다. 쌤, F1은요,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A 더하기 3인데요. 그럼 얘는 A 더하기 4죠. 내가 알수 있는 거. 쌤, 이거 정리하면요, 양변에 4 더하면 어떻게 돼요? 4 더하면 이렇게 나오겠네. 따라서, 얘는 가장 커봤자 얼마다? 1이다 이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답은 3번이겠네. 3번. 함수 f(x)는 루트 3x 세제곱 마이너스 루트 3x에 대하여 y는 f(x)의 위의 점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다. 그때 그 접선이 원점과 거리를 구했더니 OP 길이가 같다. 자, 쌤이 대략 그래프부터 그리도록 할게요. 봐보세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게 3차 함수고 기하함수예요. 맞죠? 0,0 지나고 홀수차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원점 대칭입니다. 그리고 얘는 오른쪽 위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얘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얘도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죠. 자, 이게 fx인데 대략 그 개형 그린 겁니다. 정확한 값은 또 구해보면 나오겠지만 임의의 점 한 점에서 뭘 구했다? 접선을 구했대요. 자, 보세요. 요거는 쌤이 안 되는 걸로 한번 줄게요. 얘가 요 지점에서요, 만약에 요 지점에서 접선을 그었대요. 이렇게 요렇게 접선을 그었는데 요 접선의 방식을 L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 원점에서 요 지점을 P라고 하면 요거에 대한 거리가 이 문제에서 원하는 접선에서의 거리와 같아지더라 이거거든요. 맞나요? 그럼 점은 이 점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럼 어떤 게 돼야 되냐? 요런 형태가 돼야 되죠. 자, 접선의 방정식인데 뭐하고 똑같다? 자, 이렇게 된 거죠. 맞지? 자, 요게 지금 뭐야? 접선의 방정식. 맞죠? 요게 접선의 방식이고 요 점을 우리는 P라 하면 요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하고 원점하고의 거리가 0하고 P하고의 거리와 같다라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얘들 둘이는 수직으로 만난다 이 말이죠. 됐나요? 그러면 수직만 하면 기울기니까요. 자, 요 L에 대한 식부터 만들어 봅시다. 이건 미분하면 되죠. 맞지? 미분하면 F'X는 자, 이 미분했어요. 이 미분하면 3루트 3에 X제곱 마이너스 루트 3이고요. 맞나요? 자, 그러면 기울기는 당연히 A 집어넣었을 때겠죠. 그럼 기울기는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기울기는 3루트 3A제곱 마이너스 루트 3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두 번째, 이 점 좌표가 지금 A, FA라고 돼 있지만 내가 요거를 루트 3a 세제곱 마이너스 루트 3a로 적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 요 점하고 요 점하고의 거리는 자 거리란다 미안 기울기는 뭐하고 얘와 수직이 있 거니까 얘 기울기 구하면 되죠. 0,0하고 기울기 구하는 거냐 이거분 이거죠. 맞지? 따라서 OP의 기울기 얘는 직선의 기울기고요. 직선 L의 기울기고 다시 OP의 기울기는 A분의 루트 3A 세제곱 마이너스 루트 3A예요. 결론적으로 얘들 들이 곱하면 뭐 나온다? 얘들 들이 곱하면 마이너스 1 된다죠. 그럼 곱해봅시다. 쌤 묶어낼 거 좀 묶어낼게요. 루트 3 빼내고요. 3A제곱 마이너스 1 얘랑 A분의 얘들 묶어낼게요. 루트 3 빼내고요. A도 빼내고요. A제곱 마이너스 1 맞죠? 요렇게 빼냈어요. 얘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1 됐다. 이거 정리하는 뭐 계산만 남았죠 이제? A값 A값 없앨게요. 됐나요? 자, 루트 3 루트 3 붙으면 얼마 돼요? 3 되죠? 맞죠? 자, 이건 좀 이따 적어놓게 하고 3 여기 적어놓을까요? 3 그 다음에 요거 요거 두 개 곱합시다. 얘들 둘이 곱하면 뭐 나와요? 두 개 두 개 곱하면 3A 4제곱 나오죠? 그 다음에 얘 곱하고 얘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돼요? 얼마 나오지? 마이너스 1 다시 쌤이 헷갈렸다. 요거 곱하면 3에 내지고 요거 곱하면 마이너스 3 요거 곱하면 마이너스 1입니까? 맞죠? 그럼 마이너스 4A제곱이죠? 맞죠? 그 다음 플러스 1 얘가 마이너스 1이래. 됐나요? 자, 정리 계속 할게요. 정리하면 9에 내제곱 마이너스 12A제곱 플러스 3인데 넘어오면 플러스 4 는요. 이거 완전 제곱식이죠. 3a 마이너스 2 전체 3a 제곱 마이너스 2 전체의 제곱 맞나? 그럼 a 제곱이 얼마 된다? 3분의 2가 된다. 됐나요? 근데 문제에서 양수 a 물었어요. 따라서 a는요 플러스 루트 3분의 2가 답이고요. 유리화시키면 루트 3분의 루트 6 이렇게 나오겠네요. 답은 3번에 있네요. 되겠죠? 4번 3차 함수 fx가 있어요. 자, 이 fx가 있고 이 fx가 x축과 만나는 점 중에서 원점이 아닌 두 점을 ab라고 한다. 그리고 이 a에서 접선을 그었더니 y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한다. 그리고 ac, bc와 fx로 둘러싸여진 넓이를 16이라고 한다. 자, 내용부터 하려고 하니까 얘도 기함수인 거 알죠, 지금? 쌤이 대략 먼저 그리려고. 왜냐하면 기함수인 거 알면 그리기는 쉽잖아.
맞죠? 지금 얘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얘는 양수니까요. 아마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뭐 이렇게 될 겁니다. 맞나요? 이해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잡아봐야 되겠죠. 미분해 봅시다. 내가 지금 뭐 보여주려 하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문제 내용 한번 보고 먼저 할게요. 이게 0이고, 이 점은 A라 하고, 이 점은 B라고 한다 치자. 맞나요? 그리고 A에서 접선을 꺼었어요. 얘에서 접선을 꺼었더니 이렇게 꺼졌대요. 됐나요? 자, 이렇게 꺼졌고, 그러면, Y축과 만나는 점 자체가 어디예요? Y축이니까, 요 점을 또 C라 한대. 그리고 C하고 B하고 또 직선 끊고, 이렇게. 그리고 얘 FX, 이 FX가 이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생겨먹은, 요렇게 생겨먹은 놈에 둘러싸여진 요 부분의 넓이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넓이를 구해보면 16이 나오니까 정리해봐라 이거죠. 그럼 내가 지금 차근차근 해보자. 일단 얘 미분하면요, 3x제곱 마이너스 a 맞나요? 이해됐나? 그러면 얘가 0 되는 지점이죠. 자, 얘가 0 되는 지점은 3x제곱이 a가 된다는 말이고 x제곱이 3분의 a가 되니까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a입니다. 자, 그럼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요 극각까지는 지점이 뭐다, 요 극각까지는 지점이 요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a이고 요게 플러스 루트 3분의 a로 나온다는 거죠. 근데 쌤이 다른 거 안 합니다. 이미 계속 앞으로도 계속 쓰고 있는 거고 이미 쓰고 있는 거죠. 자, 원점을 지나고 있는 기함수 맞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의 b, 요 b와 이 x의 편까지의 b는 항상 1대 루트 3입니다. 맞죠? 이게 1이면 얘는 항상 루트 3이야. 그러니까 이 점이 나왔으면 여기 있는 요 점에 잡히는 여기 루트 3만 곱하면 돼요. 결론 얘가 지금 루트 a라고 나와버린 겁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마이너스 루트 a가 돼버려요.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이렇게 돼야 문제 빨리 풉니다. 자, 일단 그럼 얘가 지금 루트 a가 돼버립니다. 요 점은 당연히 집어넣어봐. 루트 a 집어넣으면 성립합니다. 내가 지금 안 구해도. 자, 그러면 여기서 접선의 방식을 꺼야 되겠지. 그래, 이 점만 알아내니까. 자, 구합시다. 접선의 방식, 미분했죠? 미분한 거에다가 뭐 집어넣어야 돼요? 루트 a 집어넣으면 되죠. 루트 a 집어넣으면 기울기 얼마 돼요? 루트 a 집어넣었어요. 그럼 이건 a 되고 3a 빼기 a니까 2a 되죠. 기울기는 2a 되고요. 얘는 x 마이너스 루트 a 맞나요? 그 다음에 y 값은 0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뒤에 걸 안 적었어요. 그럼 얘는 2ax 마이너스 2a 루트 a가 돼버립니다. 아, 이 말은 뭐냐면 이 점의 좌표는 0, 마이너스 2a 루트 a가 된다 이거죠. 이해됩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럼 이제 둘러싸인 넓이 구하라 됐는데,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일반적으로 적분을 통해서 해야 되겠지만 내가 아까 금방 얘기했죠. 얘는 기함수라고. 기함수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요 부분의 넓이를, 여기에는 요 부분의 넓이를, 여기에는 요 부분의 넓이와 같다 해서 이동시켜줘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난 무슨 넓이 구해도 된다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삼각형 넓이 구해도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여기 있는 요 부분을 여기로 옮기면 되는 거니까, 얘가 대칭이라서. 그럼 요 삼각형 넓이 구하면 되고, 삼각형의 넓이는 구할 수가 있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요, 루트 A가 두 개 있어요. 2 루트 A고요. 맞나? 높이는요, 얘 좌표가 마이너스지만 길이는 플러스로 잡아줘야 되죠. 2A 루트 A예요. 맞나? 요거 정리하면 2, 2 날라가고 루트 A, 루트 A 붙으면 A 되니까 2A 제곱이 되고, 문제에서 이 말이 16이었어요. 그러니까 A 제곱은 얼마다? 8이다. 그럼 A는 얼마다?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인데 맞나요? 지금 A가 양수로 내가 잡아놓은 거죠? 맞지? 이해됩니까? A에 잡힌 양수 적혀있죠? 그래서 A는 얼마 된다? 이게 뭐야? 2 루트 2죠? 2 루트 2. 그래서 얼마 나온다? 2 루트 2가 된다. 그럼 답은 3번이에요. 되겠나요? 요 1대 루트 3에 대한 비를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수토에서는 뭐 기본적인 내용이죠. 공식처럼. 5번. 함수 fx는 x제곱 마이너스 ax의 절대값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b의 값을 구하라 돼 있는데, 금방 했던 4번 문제의 그래프 내용은 똑같죠. 단 절대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형만 빨리 그려보자. 맞죠? 개형만 빨리 그리면 원래 그래프는요, 원래 그래프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요. 맞죠?
지금 이런 그래프거든요. 근데 지금 절대값이 씌어져 버렸기 때문에 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맞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는 그래프 모양이 아 이런 식으로 바뀌구나. 자 이렇게 돼요. 자 이게 fx의 그래프예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되는지 봅시다. 닫힌 구간에 대해서 B, 루트 3과 3루트 3까지 감소하고 3루트 3부터 6까지는 증가 안 되어 있어. 그러면 지금 딱 봐도 요 지점이 뭐예요? 3루트 3이라는 거예요. 맞나요? 자, 아까 쌤이 4번 문제에서 언급했지만 이게 원래는 뭐였어? 이 원래는 기함수예요. 맞죠? 원래 기함수는 원점에서부터 어디까지? 여기 나오는 극값이 나오는 x의 값까지 요거랑 요거의 b가 1대 루트 3이라 했거든요, 쌤이. 그러면 얘가 3루트 3이면 이걸 루트 3 나누면 되죠. 그럼 요점 좌표가 3이 돼버려요. 결론적으로 지금 문제에서 여기에 있는 좌표도 내가 지금 구할 수가 있게 된 거지. 자, 그럼 내용 한번 보자. 요거는 이제 끝났죠, 이제. b부터 3루트 3까지는 감소한대. 그럼 b라는 놈은요, 여기 있어도 되죠. 어차피 끝 지점은 여기에요. B부터 3루트 3까지는 감소합니다. B부터 3루트 3까지는 감소합니다. B가 여기 있더라도 상관없죠. 따라서 B라는 놈은요 3루트 3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고 같아도 되는데 얘는 같다는 말은 없네요. 됐나요? 왼쪽에 있으면 되고 이 B라는 놈 여기 있으면 안 돼. 왜? B가 여기 있으면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부분이거든. 맞지? 무조건 감소해야 되기 때문에 3보다는 어떻게 돼야 돼요?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같아도 돼요. 뭐 3에 대한 부분 없으니까 끝난 거예요 지금. 맞죠? 그럼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은요 B 3대죠. 정수만 물었어요. 이게 루트 27이니까 5까지 나오겠네. 3, 4, 5까지.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거 3마리 더 하라 했죠. 답은 10입니다 6번 함수 fx는 6분의 1의 x 플러스 3의 세제곱 마이너스 mx가 어떠한 양수 x에 대하여 극소값을 가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 극소값을 가지려 그러면 극소값을 가진 지점부터 찾아줘야 되죠. 미분합시다. 얘 미분하면요 자 전체로 미분합니다. 합성함수 미분 3 내려왔어요. 그럼 얼마 돼요? 2분의 1에 x 플러스 3이 2개 되고 안에 거 속미분해봤자 1 패스할게요. 빼기 m입니다. 됐나요? 그럼 얘 그래프가 지금 뭐야? 어떠한 양수에서 극소값을 가진다 했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x축의 밑에 있으면 안 돼요. x축의 밑에 있으면 뿔이죠.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x축이 무조건 이렇게 깔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뿔맛뿔이 생기고 요 지점이 무슨 값이 돼요? 극소가 되겠죠. 맞나?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아는 걸로 정리하는 거자. 그러면 봐봐 여기 있는 요 x절편 두 개를 구하면 되죠. 해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0 되는 값을 내가 잡아볼게요. 해구하는 겁니다. 이거 0이다. m 넘어가고 2 곱합시다. 그러면 x 플러스 3의 제곱은 m은 넘어왔고 양변 2 곱했으니까 2m 되고요. x 플러스 3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m이 되고요. 맞나요? 그럼 x는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m이 되는데 맞나요? 지금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양수라고 언급을 해버렸죠. 지금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면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요 지점의 x의 값 요 지점의 x의 값은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2m이 돼요. 맞나요? 자 요거고 얘가 지금 실제로는 이게 양수인지 아닌지 모르죠. 이게 지금 뭐야? 축 보니까 이게 마이너스 3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0이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실제로. 맞지? 그래서 아, 요 값 자체가 양수가 돼야 되니까 얘가 0보다 커져야 돼요. 그러면 루트 2m은 뭐보다 커야 되고요? 3보다 커야 되고 2m은 뭐보다 커야 되고 9보다 커야 되고 m은 뭐보다 커야 됩니다. 2분의 9 4.5보다는 커야 됩니다. 이거죠. 자 이걸 만족하는 정수의 최소값이기 때문에 답은 5번 5가 되겠죠. 7번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자 가가 뭔데요? 기함수라는 거죠. 맞나요? 원점 대칭입니다. 그러면 또 문제가 좀 쉬워집니다. 자 일단은 계속해 봅시다. x가 2에서 극대값을 가진대. 그럼 봐봐 3차 함수는 그래프가 이거랑 이거죠. 맞죠? 근데 극대값을 가져야 돼요. 지금 이게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맞나요? 그럼 여기서는 극소죠. 이 그래프에서 극대가 된다고. 따라서 얘는 이렇게 나오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놈입니다. 이해되겠어요? 최고차항이 음수인 놈이야. 그래서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뭐가 돼요? X축과 Y축이 되겠죠.
됐나요? 뭐 이렇게 되고 요 지점이 X가 2일 때야. 됐어요? 다 했죠, 실제로. 왜 다 했냐면 얘가 2면 이 점 뭐예요? 마이너스 2잖아. 맞죠? 그리고 우리 바로 할 수 있다. 쌤, 이거 아까 기함수 이거 몇 대 몇? 1대 루트 3. 얘는 무조건 2 루트 3이에요. 그럼 이 점 당연히 마이너스 2 루트 3이죠. 그럼 fx식을 다 구해버렸어요. fx는 최고차항 모르니까 잠시 a를 놓고요. 해가 x도 있고요. x-2루트3도 있고 x+2루트3. 그러니까 인수가 해가 0-2루트3, 2루트3이니까 x 넣어도 되고요. x+2루트3 해도 되고요. x-2루트3 해도 되는데 문제에서 여기 2 집어넣으면 뭐 나온대요? 4 나온대요. 맞죠? 2 집어넣으면 얼마 돼? 요거 2 집어넣을게요. 얘 합차공식 쓰면 4-20이니까 마이너스 8 나옵니다. 맞죠? 이거 마이너스 8이고 여기 2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16이에요. 그러면 F2라는 거는 마이너스 16A인데 문제에서는 4라고 알려져 버렸네. 그러면 A는 얼마 돼요?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맞지? 아, 끝났다. 끝났어요. 왜 또 끝났냐 하면 쌤 이거요.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FX는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해요? 마이너스 4분의 1 X세제곱으로 시작할 거야. 맞지? 그러면 f 프라임 x는요 미분하면 얼마 돼요? 이거 다 정리해서 해도 되겠지만 귀찮으니까요 쌤이 지금 정리해도 되겠지만 자 요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4분의 3으로 시작하죠 최고차항이 그리고 3차를 미분했으니까 2차인데 2차항이 0되는 값을 내가 알잖아 그러니까 뭐 돼요 이거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겠죠 식을 정리할 때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거 다 풀어서 미분해도 똑같은 값 나옵니다 알겠어요?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f' 1이네요. 여기 1 집어넣으면 이거 3되고 여기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되니까 얼마 나와? 4분의 9 나옵니까 이거? 1 집어넣으면 3, 마이너스 4분의 9. 그리고 여기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되겠어요? 그럼 답은 4번입니다. 8번. 함수가 나왔는데 마이너스 기준으로, 마이너스 2 기준으로 그래프가 바뀌었어. 자, 근데 양수 a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증가합니다. 그럼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는 그려봐야 되겠지만 뭐 이렇게 놔둡시다 자 쌤이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그래프는 바뀌다 돼 있어요 자 일단은 정리부터 해봅시다 얘는 이렇게 나오는 증가함수일 겁니다 맞죠? 근데 어딘지 모르니까 놔두고요 얘부터 정리할게요 밑에 있는 거 자 얘 미분합니다 위에 거 미분하면 A고 밑에 있는 거 미분하면 3x제곱 플러스 6x 이렇게 나오죠 요거 마이너스 3x로 묶어내면 x 마이너스 2 돼버려요 그러니까 얘는 0하고 2에서 뭐다 그 값을 가진다 그래 원래 그래프는 뭐야 이게 위로 볼록 이거니까요 이게 0하고 2니까 맞불만 나오잖아 그럼 얘는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가는 케이스거든요 그럼 얘는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고 이쪽에서 원래 쭉 내려오고 있겠죠 0에서 그 값을 가지니까 그리고 이거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0 집어넣으면 0집으로는 마이너스 2a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2a를 내가 아마 이 정도 작업합시다. 여기는 마이너스 2a라고 하자. 그러면 0집으로는 2점 지난다고요.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맞죠? 자, 이거 마이너스 2a이고요. 그 다음에 2집으로는 얼마예요? 2집으로는? 2집으로는 12 빼기 8이니까 4 마이너스 2a죠. 뭐 대충 여기로 작업합시다. 4 마이너스 2a. 그럼 얘 그래프는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점 지나고 요점 지나면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라는 거 집어넣어 버리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20 나오죠 여기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20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쯤 되겠네 여기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20 스탬 지금 얘기하는 거는 여기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 되나요? 자, 다시 0 집어넣으면 5점 2 집어넣으면 2점 맞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2점 그 다음에 내가 아는 거는 얘가 지금 A가 양수니까 직선이죠 뭐 대충 뭐 이렇게 잡읍시다 이제 그래프 이런 그래프예요 자, 이런 그래프인데 극값의 합이 얼마다? 16이죠 자, 극값 잡아볼까요? 쌤 지금 다 잡아버렸네 이거 극값이죠 요 지점 극값이고 요거 극값이고 요거 극값이잖아 따라서 극값은 요거 요거 3만이네 그럼 마이너스 2a 플러스 20이랑 마이너스 2a 플러스 4랑 마이너스 2a랑 요거 다 더했더니 16이래요. 자, 다 더하면 마이너스 6a 플러스 24가 16이라는 거고 그럼 마이너스 6a는 마이너스 8이니까요. a는 3분의 4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나요?
답은 4번입니다. 간단한 문제죠, 지금.